우리는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윤동현 도시사와 인테이 기업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료인 여러분, 우리 도의 의자 염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지난 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양당의 총회와 이견이 있었음에도 본회의 전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협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과라는 점에서 또 하나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중에서도 같은 것을 찾지 않은 존이구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의 선포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양간의 힘을 모아 만든 정책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김동현 의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북지성 폭우가 기습적으로 쏟아져서 도로, 지하주차장 침수, 축배, 옮겨 붕괴, 산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속되고 있는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김동현 차장님과 경기도지평소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회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여야 분수로 구성되면서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 방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곳이 경기도 의회였습니다.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과 협치의 큰 틀을 만들어 선진적인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바로 경기도 의회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정책 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정책 추진단 등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만든 것도 경기도 의회였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자치문건발전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통해서 상시기구로 전환한 위원회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은 인사권 독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78명의 정책 지원과 체계부터 1인 1 보좌관 제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개정하는 국회의 장기간 대류 중입니다.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변화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고 정책 지원과 적용은 의원 점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독립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감사권이 역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지급과 점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회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질 때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공권 강화, 발전을 위해서 맨 선두에서 항도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55명 경기도의회 모두가 힘을 모으고 김동현 지사와 인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힘을 보태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한 단계 더 큰 진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이 만들어주신 도민 주권의 전당입니다. 경기도민의 권리가 더 커지도록 경기도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경기도의 155명의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로 서로 간의 다툼을 인정하되 그 중에서도 같은 것을 찾자는 준이구동의 정신과 자세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